기본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용한 명령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남은 두 가지 유용한 명령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리언 연산이고요. 불리언 유니온 그리고 불리언 디퍼런스입니다. BU 그리고 B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명령이랑 같이 쓰셔야 됩니다. Merge열 Faces MAF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다는 건 또 많이 쓴다는 뜻이죠. 불리언 유니온, 불리언 디퍼런스, 물론 여기에 교집합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합집합이랑 차집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불 연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불리언 연산. 솔리드끼리 합집합이 되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고 여기서 이 박스를 빼면 여기만 이렇게 남겠죠. 여기가 빠지고 그런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불 연산입니다. BU하고 BD로 각각 합집합과 차집합을 할 수 있고 합집합 같은 경우에 동일 평면상에 이 박스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박스가 있고 동일 평면상에 합집합을 했을 때 여기 엣지가 남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Merge열 Faces라는 명령으로 MAF 이걸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유니온을 썼다 그러면 반드시 Merge열 Faces를 해주셔야 좋고요. 얘는 뭐 상관없습니다. 합집합, 차집합, 그리고 합집합의 짝꿍인 Merge열 Faces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만들어 볼 텐데요. 하나는 그냥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겹치게 만들어 주시는데 높이를 지정하실 때 이 박스에 스냅을 잡아주시면 5스냅을 잡아주시면 높이가 이 박스랑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 박스를 합집합을 해볼 건데요. BU라고 치셔도 되고요. 저는 풀네임을 입력하겠습니다. 불리언 유니온 합집합할 개체 선택 엔터 이렇게 명령 안에서 다중 개체를 선택할 때는 굳이 Shift키를 누르지 않으셔도 다중으로 선택될 겁니다. 한 개씩 클릭하더라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엣지 보이시죠? 요걸 엣지라고 합니다. 요거 얇은 선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소커브라 그랬죠? 아이소커브 속성 탭에서 제가 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여기 엣지가 살아있어. 요 엣지를 없애는 게 원래 머지 페이스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머지얼 페이스는 뭐냐면 MAF 이건 뭐냐면요. 요 해당 개체의 동일 평면상에 있는 엣지를 싹 다 없애준다. 위아래 다 없애주는 명령이 바로 Merge열 Face입니다. 합집합을 할 때마다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동일 평면상에 엣지가 생길 때는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때 Merge열 Face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차집합도 해봐야겠죠. 역시 박스를 만드시는데 이번 뭐 높이가 똑같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요 박스에서 이 큰 녀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썩 잘리면서 4분의 1 정도가 잘리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블록이 만들어지겠죠. 불리언 디퍼런스 여러분들은 BD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때는 남겨야 될 개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자를 개체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박스가 또 있고 박스가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요 내가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 빨간 박스에서 요 세 개를 빼겠다 그럴 때는 이거를 첫 번째 선택하는 개체로 두고 나머지 세 개를 나중에 선택하는 개체로 선택을 하면 세 개가 빠진 빨간 박스가 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불리언 디퍼런스 빨간 거 엔터 그걸 하나씩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럼 한 번에 연산이 됩니다. 쉽죠? 불리언 디퍼런스하고 불리언 유니온 알려드렸고요. 불리언 유니온은 동일 평면상에 있을 때 엣지가 남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Merge열 Face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리언 유니온을 해보고 엣지가 여기 남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MAF Merge열 Face를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기본 강의를 끝냈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